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상하지 못하고 천황관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앞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력 있는 사람한테는 모여들죠. 하지만 이 사람이 실각하거나 이 사람이 낙선을 하면 모였던 사람이 다 흩어지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게 되면 굳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관상을 살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로 해놨는데, 처음 딱 보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주제처럼 고상한지, 고상하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봐도 도움이 되십니다. 격이 높은지, 격이 낮은지, 품격이 있는지, 품격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도에 39살이었습니다. 물론 음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물을 하나하나 한번 감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운을 살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부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운을 살피는 게 이게 관상을 보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부위에 따라서 그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를 나누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기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속탁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이고 탁한 관상이란 뜻이죠. 맑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탁한 관상인 것입니다. 이 속탁지상은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 형체와 모습이 혼탁하여 맑지 못하다는 뜻이죠. 마치 먼지 속의 물건이 얕고 속함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탁한 관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운은 탁한 기운이라는 걸 갖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악할 게 눈이죠. 눈을 첫 번째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 역시 맑지 못하죠. 물론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거와 별개입니다. 봤을 때 눈이 맑지 못하고 역시 탁합니다. 눈은 해와 달이기 때문에 맑고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한 것은 결코 좋은 눈 관상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눈이 약간 이쪽은 삼각이 졌습니다. 각이 져 있죠. 눈이 각이 져 있다는 것은 눈에 삼각이 있으면 상법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요삼가 기인 피락이라고 했습니다. 삼각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은 뾰족하죠? 뾰족한 거는 살생입니다.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눈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눈은 좀 이렇게 가늘면서 길어야지 좋은 눈인 것입니다. 왜 가늘면서 길어야 되냐면 눈이 자연을 비유하자면 이 물로 비유하기 때문에 물길이 가늘면서 긴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야 될게첫 번째 기운을 살피고 두 번째 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육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부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섯 창고, 우리 얼굴 중에서 창고가 있는데 여섯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시를 내놨죠. 이게 육부입니다. 이마 있는데 여기가 천창 상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골 광대뼈죠. 관골 중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골 하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턱을 전체로 봐도 무관합니다. 이 여섯 개가 육부입니다. 그래서 육부의 부위가 높고 강하게 생겨 있으면 부유하고 넉넉함이 많고 명상과 영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형이 이렇게 꽉 찬 얼굴, 마치 한자, 동자와 같은 이런 얼굴, 동자의 얼굴이 이 얼굴형 관상에서는 제 으뜸으로 치는 것입니다. 꽉 찬 것은 많이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신자형 얼굴. 이 사람의 얼굴을 문자형으로 파악했을 때 이 사람은 신자형입니다. 한자, 이 신자죠. 여기는 뾰족, 위아래는 뾰족하고 가운데가 넓은 그런 얼굴형입니다. 이 사람만 보십시오. 여기가 넓죠. 위는 뾰족하고 위아래는. 그래서 이 얼굴을 신자형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형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천창, 지고, 천창은 하늘의 창고고 지고는 땅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비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비어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자형 얼굴입니다. 여기가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여기는 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좁은 거죠. 그리고 지각도 좁은 것이고요. 이게 신자형 얼굴입니다. 천창과 지고가 다 함께 풍족하고 원만하지 못한 관상, 빠져있는 거죠. 이런 얼굴이 풍족한 얼굴이죠. 꽉 차있는 듯한 그런 얼굴. 이런 관상은 상등의 인물이 아닙니다. 좋은 관상이 아니란 뜻이죠. 지금 이 사람의 관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관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 그대로 제가 풀이를 한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얼굴, 겉멋을 보고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관상입니다. 겉만 딱 보지 말고 겉을 통해서 내면 이 사람의 정신, 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게 그게 관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핀 게 이 사람의 얼굴을 봐서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람 때문에 많은 도움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얼마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상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상하지 못하고 천한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